오늘의 뉴스9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지구를 탱크와 장갑차 등으로 에워싸며 철의 장막을 쌓고 있습니다. 인근 자국민에게 대피령도 내리면서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북송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잠시 뒤 8시 마감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 10시 반쯤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 법사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밀어붙였다고 했고 한동훈 장관은 영장 기각이 무죄란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5년 사이에 50%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